죄송합. 떠나. 간단히 어디로? 그레이해로 이어지는 곳이 어디겠어? 아리울? 선배가 말했던 그 아리울. 어? 해저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? 상자인가? 피아노 소리 귓가에 맴도는 선율에 내 마음 그대로 이끌려 한여름에 벚꽃들이 환상적인 세계로 널 불러 나와 함께 떠나볼래 모험과 환상의 땅 그 넓은 세상 모험가 협회 해안가를 따라 쭉 등대를 지난 다음 항구를 지나면
여기가 소연 선배가 살았던 아리울이구나. 그렇다면 저희 알파카 운수를 이용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? 순혈 알파카도, 누베스 과학의 정수가 담긴 종이 비행기도 있습니다.
모험가 협회에 들어오려는 신입인가? 남궁유한테서 이야기를 들었다. 혼자서 성원교단을 상대하다니 대단해. 종종 내 연습 상대가 되어주길 바란다. 너였구나. 기분 전환도 할 겸. 남궁 선배, 또 뵙네요. 생각보다 저기 보이는 섬이 바로 목적지다. 가자. 저렇게나 빨리 날아가실 수 있다니. 날개를 제게 주신다고요? 정말 멋있어요. 고맙습니다, 남궁 선배. 어, 생각났다. 네가 바로 그 모험가 협회의 제자지? 역시 후배.
이렇게 빨리 궁극기를 배우다니. 자질로만 보면 거의 내 수준에 가깝잖아. 이 정도면 다 전수한 것 같은데. 후배, 다른 유무가 더 있나? 선배인 내게 사양하지 말고, 무슨 일이 이제 궁극기도 배웠고 무기도 있으니. 실전 연습이 좀 필요하겠구나. 환영한 잡담은 이만하고. 그렇다. 신이, 어제 일은 유래게 들었다. 매우 신경 쓰이는 게 있는데, 플로리가 남긴 꽃씨앗을 기억하는가? 주인은 펫의 육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. 전투로 함께 성장하는 것 외에도 일부 진귀한 물건으로도 펫을 강화할 수 있다. 다음은 전투다. 내 뱃의 능력을 파악해 힘을 합쳐 전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. 나름 괜찮군요. 나의 이름은 푸른불꽃. 펫은 능력에 따라 공격, 방어, 보조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. 자,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실전을 해봐야 하지 않겠나? 청린의 탑으로 가보거라.
모든 모험가가 전투의 뜻을 둔 것은 아니지만 세계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위험은 피할 수 없는 법이다. 꺼져라. 저주받은 이 땅은 반드시 파묻혀 버려야 한다.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오기를. 그 전까지 너희는 내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다. 나무 그동안 기나긴 세월을 보냈다. 마지막 순간이 마침내 왔구나.
자, 감히 내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! 선체로 묻어주마, 배신자들!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. 날 따르는 자는 몬키의 쪽과 함께 영광을 누리리라. 난 몬키의 쪽의 구세주이자 적들의 사신이다. 죽음도 날 막지 못하는데 그깟 용인이 뭐겠는가. 일족과 대하수 불미에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겠다. 영계를 완벽하게 다시 일굴 것이다. 아니, 난 무적이다.